여러분, 대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드디어 finally 살까 말까가 돌아왔어요. 또 가을이 와버렸지 뭐야.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거 가을 감성 아이템인데요. 짧디 짧은 가을 아쉽지만 그렇다고 가을 감성 아이템까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광고 없이 신상템들만 싹 모아서 신랄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까 말까 뉴 아이템은요, 바로 홀리몰리 포키초키 모노폴리 로보카폴리 홀리데이 컬렉션. 벌써 홀리데이라니, 이렇게 한 살을 더 먹어버려. 에뛰드 윈터 체크 컬렉션 파우치 3종 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시국이 길어지면서 올해 홀리데이 컨셉도 살짝 데일리스러운, 과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연하고 가볍게 출시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 3종 키트는 네이버에서 익스클루시브 선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보시는 나머지 하이라이터 와 블러셔는 제가 따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번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윈터 체크는 네 가지의 귀염 뽀짝한 애들로 구성이 됐어요. 코지코지한 핑크 컬러에 살짝 쉬머가 들어간 베이스를 대충 발라주고 그을린 듯한 브라운을 톡톡 얹어준 다음 아모르 파티 손으로 쓱 한번 발라주면 그 뭐 대충 데일리에서 화려함 사이 어느 중간 지점에 러블리한 룩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 팔레트의 포인트는 바로 이 샴페인 거품. 애교살 섀도우라 밑에 쓱쓱 발라주면 웃을 때마다 나의 애교살 존재 감을 세상에 외치는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블러셔의 경우 딱 한 가지 컬러 멜로우 핑크만 출시를 했는데 솔직히 웜 뮤트까지 넓게 소화할 수 있는 톤이고 발색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그저 막 때려 부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하이라이터는 뽀짝한 브러쉬로 요래요래 눈 주위와 코, 인중 그리고 입술 외곽에 발라주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글로시 밤은 펄이 들어간 핑크톤과 레드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홀리데이 컬렉션에서 가장 글래머러스한, 가장 화려하고 강조가 되는 아이템이랄까? 한 가지 하지만 발라도 충분히 예쁘고 두 가지 섞어서 바르면 더 예쁘다고 여기 에뛰드 제품 설명에 써져 있네요. 그냥 두 개 다 사게 만들려고 꼬시는 거 아는데 바로 넘어가버리기. 저는 룩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보통 홀리데이 룩 하면 삐까뻔쩍 빡 이런 느낌인데 그냥 어디 놀러 갈 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담 없는 컬렉션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컬렉션 파우치 키트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굳이 억까를 하자면 이 글로시 밤이 클릭할 때 모나미 볼펜 소리 나요. 킹받아요. 다음 살까 말까 뉴 아이템은요, 바로 쿠션입니다. 젤리 쿠션. 근데 심지어 비건이야.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레드벨벳의 슬기님께서 모델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어뮤즈 모델을 했던 제시카님이나 공효진님, 또 누구 있었지? 아무튼 뮤즈들 중에서는 가장 어뮤즈와 잘 맞는 이미지가 슬기님이 아닐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아무튼 말해봤고요. 무려 70% 젤리 에센스를 포함하고 있고 프랑스 비건 인증의 알러젠 프리 향료 까지. 제형 자체도 만져보면 젤리처럼 보들보들 쫀득쫀득 아주 묽습니다. 커버력이 1도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컬러가 3가지인데 순수는 17에서 18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9에서 21호까지는 소화가 가능하지만 저한테는 조금 밝아서 1.5 맑음으로 발색을 해봤습니다. 퍼프도 상당히 힘이 있고 내용물을 잘 먹지 않아 피부에 탭탭탭 잘 뱉어냅니다. 저는 며칠간 외부 일정이 많아 하루 종일 킹세먼지를 드링킹했더니 피부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커버력 확인해볼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 내용물은 피부 위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편이고 얇게 스무스 하게 깔리는 느낌? 고정되어 픽스되기보다는 위에 살짝 코팅된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커버력이 아예 없진 않고 톤 보정은 되는 정도? 붉은 트러블이나 잡티는 한 20% 정도 가려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것보단 낫죠 뭐. 광이 상당히 많고요. 코시국 전에 나오던 물광 쿠션급으로 수분감이 아주 많습니다. 모공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워낙 얇게 발리고 묽다 보니 요철을 조금 부드럽게 해준다라는 느낌 정도. 전 이걸 바르고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파우더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확실히 매트해지긴 한데 이럴 거면 뭐하러 촉촉 쿠션을 쓰나 자괴감이 들어요. 제 생각엔 파우더 처리 없이는 도저히 지속력 테스트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하고 6시간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스크까지 1시간 착용해보았는데요. 마스크에 묻어남이 꽤 있어요. 픽스가 강하게 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잘 벗겨지는 제품이고요. 6시간 후에 지속력을 보면 좀 번들번들 피부 위에 기름기가 올라와 있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제 얼굴은 지금쯤 천사가 강림한 것 마냥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름기 때문에 화장도 번지고 녹아내리다 보니 트러블이나 잡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마스크 때문에 좀 사용이 어렵고 또 커버력도 낮은 데다 지속력도 좋은 편은 아니라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수정용 쿠션으로 가지고 다니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성 피부시라면 글쎄를 드릴 거고요.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라면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면서 마기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만큼 눈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 중에서도 마스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밀크래쉬 마스카라 미니 3종 포켓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치 블랙, 빈티지 플럼, 모스카키 세 가지 색상의 마스카라입니다. 한국 시장의 마스카라는 컬러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세 가지 마스카라 컬러 중 빈티지 플럼과 모스카키가 제 호기심을 자극해버렸지 뭐예요. 스테레오? 이거 듣보 브랜드인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브랜드를 소개하자면 아날로그와 로우파이 컬처를 베이스로 해서 대중적인 느낌에서 살짝 벗어난 독특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마스카라의 경우 저채도의 세 가지 뮤트 컬러, 물과 땀에는 잘 번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우선 피치 블랙, 태운 복숭아 씨앗의 블랙 컬러, 설명도 감성을 살렸어요. 속눈썹 연장이 잘 되도록 내용물이 꽉 차 있고요. 속눈썹에 발랐을 때도 길이 연장감이나 볼륨감이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파이버가 길어서 속눈썹 연장이 시원시원한데요. 대신 아래 속눈썹에 바르면 쉽게 묻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블랙은 티피컬한 컬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플럼과 카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럼은 햇볕에 잘 말린 자두로 담근 스모키 가죽빛 플럼 컬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색알못인 분들께 쉽게 설명하면 버건디, 와인 컬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겨울에 그 어떤 컬러보다 시도하기 좋은 컬러라고 볼 수 있어요. 폴라티에 니트 조끼 하나 걸쳐주면 너무 쉽게 힙해버려. 마지막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숲속 이끼의 그린빛 카키 컬러인데요. 요게 카메라가 잘 잡아주지 못하는 톤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밝은 카키고요. 초록빛까진 아니지만 살짝 그레이 느낌이 납니다. 생각보다 오묘하고 예뻐요. 영상에서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 아쉽지만 어쨌든 독특한 컬러 두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6시간 후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지속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물론 볼륨감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을 유지하고 있고 번짐은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아래 살짝 가루 떨어지는 정도? 근데 클렌징할 때는 물티슈로 당겨도 바로 지워지더라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이번 마스카라 3종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아이템은 립스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을 립스틱 하면 죄다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근데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Nowhere Meets Grey. 그레이?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Nowhere Meets Grey. 흔할 수 있는 컬러에 회색 필터를 싹 끼얹은 듯한 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크한 그레이 플럼 컬러인데요. 아무래도 흔하게 쓰이지 않는 컬러죠. 아까 보여드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마스카라와 같이 이번 가을 겨울 트렌드는 확실히 자두자두합니다. 굳이 아주 힙하게 가지 않더라도 살짝 베이지나 블랙과 매치해서 플럼 컬러를 조금 더 웨어러블한 느낌으로 연출 삽 가능. 다음은 그레이 피치인데요. 베이지 핑크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이고 가장 가을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핑크 컬러죠. 가죽 자켓이나 블랙숏 아우터랑 매치해주면 아주 시크해버려. 이런 컬러는 차분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컬러라 직장인분들께도 활용도가 아주 높은 컬러. 다음은 그레이 브라운인데요. 이 색깔 개인적으로 아주 잘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브라운, 버건디, 바이올렛과 같은 색깔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70년대 패션이 되어버려요. 우리 20살 친구가 바르면 힙할 것 같다고요? 70년대 패션이 아니라 그냥 70년대생이 됩니다. 그 묘한 어딘가의 브라운을 잘 표현했어요. 소장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거 추천! 마지막은 그레이 로즈인데요. 살짝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색깔 자체가 그냥 예뻐요. 컨셉이고 나발이고 얼굴에 올렸는데 예쁘다? 그럼 일단 까방권 획득 완료. 로즈인데도 상당히 맑고 깨끗한 느낌이고 데일리로도 아주 쓰기 좋은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에스쁘아 컬렉션 중에서는 이 Nowhere Meets Grey가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색깔 하나하나가 각자의 매력 있고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Nowhere Meets Grey 4세를 드리고 싶고요. 소장 가치를 본다면 브라운이나 플럼 컬러, 활용성을 본다면 로즈나 피치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나만 알고 싶은 가을 감성 뉴 아이템들을 살펴봤는데요. 요즘 패션 트렌드가 워낙 스트릿, 레트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뷰티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다음엔 입을까 말까를 한번 해볼까요? 까일 쇼핑몰들이 벌써 눈에 환하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잉. 그럼 안녕.